네, 두 번째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요즘에 3프로에서 너무 활약을 하고 계셔서 이제 영상을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네. 하여간 오늘도 네. 좀 몇 시간 전에 저 28층 스튜디오에서 네, 이제 네. 제 그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찍었습니다. 아, 아 예. 그게 거기서 이제 찍는 게 그 교수님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가 된 거죠? 유튜브여서 이제 그 한 4, 50분은 이제 윤 당선인의 경제 및 자본시장 공약이 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거 뭐 제가 진솔한 얘기를 제 마음을 그 네. 이제 실어서 얘기를 네.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게스트를 제가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늘 이제 영상에 올라갔는데 그 골드만 다니던 분이 아. 20년 그 주식 영업하던 베테랑이 그 가상화폐 전문가가 됐어요. 피터 청이라고 해서 그분이 왜 가상화폐인가 이제 그 얘기에서 좀 전에 올라갔습니다. 아, 오늘은 김원수 대표라고 저보다 내공이 한 5배 정도 되는 5배. 진짜 국제 투자에 관해서 한국 사람 중 거의 제일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아. 그분 모시고 얘기했는데 오늘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건 아마 다음 주에 올라갈 것 같네요. 예. 아 일단 오늘 야. 올라온 것도 꼭 봐야죠. 이남 교수님 다섯 배면은. 근데 사실 교수님보다 내공이 깊을 수가 있나요? 아,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 그분은 영어가 더 편하셔서 영어로 진행하자는 걸 한글로 했습니다. 농담이지만. 아. 진짜 부럽습니다. 급이 다릅니다. 일단 오늘 밤에 꼭 봐야겠네요. 네. 제가 또 구독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교수님께서 뭐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까요? 네. 뭐 매크로 얘기 하나 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얘기 뭐 원자재 값이 올라갔다 이제 그런 얘기보다는 좀 뒤에서 돌아가는 내막 이제 그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모닝 라이브에도 얘기했는데 이제 네. 유대인들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 유대인들. 이제 그런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네.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 청취자분들이 워낙 그 미국 주식들이 특히 IT주 종목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속상하실 텐데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한 데는 헤지펀드 그룹이 그 타이거 컵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 타이거 줄리언 로버슨의 문화생들이 나와서 만든 그러니까 몇 수백조 원을 움직이는데 여기도 작년 올해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월가의 뭐 기라성 같은 헤지펀드 매니저도 손해를 많이 지금 보고 있다.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마지막은 이제 위안이 되네요. 애플 지금 이제 선전 심천이 이제 봉쇄해서 그것과 관련된 좀 자세한 얘기 그다음에 네. 이제 폭스콘의 입장에서 어떤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아마 애플이 저희 서학개미들 보유 종목 아마 2위죠. 그렇죠. 테슬라 다음으로. 테슬라 다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네. 화면을 보시면 그 로렌스 서머스라고 이분이 한 20년 전에 이분이 40대 중반에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일 맞아요. 때 재무부 장관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분인 게 네. 20대 후반에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를 했던 천재입니다. 거의 20대 후반에요. 미국의 네. 미국의 이남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30대 초반에 또 센터에 하셨어요. 이분도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지금 미국 사람들은 보통 가정에 자동차가 2.5대가 있어서 네. 우리 국내는 이제 부동산 세금이 올라가면 우리 상당히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미국은 똑같이 기름값이 올라가면 가장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 블룸버그 서베이를 보면 그 러시아 그 석유에 대해서 수입 금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비록 미국의 휘발유 값을 올리는 그런 경우가 되더라도 미국인의 71%가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지 말자 그것을 네. 찬성한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렌 서머스가 블룸버그에 나와서 주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힘들고 전 세계가 힘든데 이러한 고유가 고물가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사는 우리들의 그 평화, 민주주의의 대가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This is the price of freedom. 그래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이렇게 이제 시니어 분들이 나서서 하고 이게 지금 상당히 먹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 분담을 이러한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다 참겠다. 미국인들이. 그리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런 그 인도주의 입장에서 워낙 사상자가 많이 나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감내하겠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약간의 어떤 불만이 좀 이제 증폭이 될 수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또 이런 언급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필요한 그런 역할을 이제 시니어 리더들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월가의 그 일론 머스크 같은 존재가 이제 빌 에크먼이에요. 네. 이분도 이제 유대계 그 행동주의자 펀드 뭐 가장 똑똑하다고 소문나고 그다음에 이제 말을 잘해서 트위터에 가장 팔로잉이 많은 월가의 전문가인데 이분이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좀 더 강력한 미국의 개입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래야만 러시아가 대화의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유일하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중국의 시진핑이다. 그래서 시진핑한테 역할을 요구를 했는데 실제 지난 주말에 러시아가 이제 군수품이 부족하다고 여러 가지 그 물자가 부족하다고 중국에 그 지원 요청을 했죠. 근데 네. 빌 에크먼이 딱 잘라서 중국은 이것에 대해서 노우라고 얘기를 해라. 네. 그래야지 이제 대화 협상의 테이블로 나온다. 그래서 이러한 그 뭐 그 로렌서 머스 같은 그 시니어 지도자 아니면 월가의 오피니언 리더. 그러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동참을 해서 왜냐하면 러시아 동유럽에 수십만의 유대인이 있고 네. 미국으로 이민 온 성공한 유대인 가령 대표적으로 소로스도 헝거리 유대인이죠. 다 그 동유럽 그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나서서 빨리 이제 평화를 찾기를 이제 그런 바라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열흘 전에 이스라엘의 언론인 그 예루살렘 포스트에 이제 보도된 그러니까 실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본인이라고 부인다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틴과 상당히 가까운 이스라엘 총리 베네 총리가 지금 마쿠 협상을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러시아 가서 푸틴하고도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우크라이나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나고 그 이후로 여러 번 통화하고 그래서 그 정확한 얘기인지 우리는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예루살렘 포스트가 보도한 다섯 가지 조건 푸틴이 이 다섯 가지면 우리가 한번 대화를 할 수 있겠다. 근데 이 다섯 가지가 이미 젤렌스키도 좀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네. 협상이 너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나. 첫 번째가 분쟁 중에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동쪽에서 우크라이나가 철수를 해라. 네.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또 활동 중인 친러시아 반정부군이 있습니다. 이들의 실체를 인정을 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라. 이거는 젤렌스키가 이미 구두로 얘기를 했고 네.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축소를 해라. 마지막으로 헌법에서 정치적인 중립을 우크라이나가 선언을 해라.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전쟁이 최악으로 치닫고 사상자가 많지만 뭔가 뒤 막후에서 이러한 그 대화가 오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유가가 좀 떨어지는 것도 그러한 기대감도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펙이나 이런 데서 증산 얘기도 나오기는 하지만 네. 네. 전체 다섯 개를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가져갈 만한 것은 없는 것 같은 다 러시아 위주의 네. 뭐 물론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하고 있으니까 푸틴이 제안한 거니까요. 네, 푸틴이 제안한 거겠고 뭐 제가 볼 때 또 절충할 수, 물론 이 저 다섯 개를 다 들어주진 않을 거고 네. 저 안에서 이제 절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진 않잖아요. 뒤에서만 그러니까요. 도와주고 네. 그러는데 이 그 베네 총리 이스라엘 총리한테 미국하고 유럽이 힘을 뒤에서 많이 실어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것도 네, 좀 빨리빨리 돼서 그리고 또 월가에 또 제게 지금 58%인데 마이너스 그것 때문에 잘 되실 겁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자, 안 그래도 제가 또 최근에 이게 나스닥 IT 주식들이 너무 하락을 해서 네. 제 거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아마 우리 네. 여기 저 우리 박 선생님 종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없을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winter is coming이라는 말을 그 작년에 모건 스탠리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썼잖아요. 이제 DRAM 사이클 꺾인다. 근데 최근에는 네. 뭐 정치인도 한국에서 쓰고 근데 아직도 겨울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그 CNBC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여섯 개 종목이 네. 최근에 특히 고점 대비 급락한 나스닥의 IT 주식들. 그래서 이제 보면 넷플릭스랑 메타가 고점 대비 51%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팔이 68%, 그다음에 줌이 75%. 오늘 제가 줌으로 학교에서 수업도 했는데 학생들하고. 아니 줌은 사실은 이용률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요. 재택근무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 작년에 너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고 너무 올랐던 이제 클라우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이 비즈니스가 많이 스케일업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현금 돈을 결국 벌어야 되는데 아.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그 확장성이 한계가 있다. 아. 지금 그 자체로는 좋은데 그래서 이제 그 작년 재작년에 너무 이제 과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더큐사인이라는 데가 76% 하락했고 펠로톤이라고 이제 실내에서 운동하는 네. 그런 그 회사가 83%. 이게 이제 거버넌스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나스닥 기업의 40%가 52주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하락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 진짜 그 그 뭐 저희 그 서학개미 분들 네. 저희 청취자 분들 많이 이제 속상하실 텐데. 그러면 이제 과연 빅테크 여기 뭐 메타는 이제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됐지만 네.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빅테크들은 어떤가?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버티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고점 대비 22% 하락, 마이크로소프트가 19% 하락.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이 여기서는 CNBC 통계에서는 빠졌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8% 빠졌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역시 애플. 아. 애플이 그 역시 그 최고 마치형 같이 15% 하락으로 버티고 있는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과거에 미국 시장이나 어느 나라 시장이나 이제 시장이 한 번 더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네. 그 셀링 클라이막스를 잘 그 장식하는 게 이제 버티든 초대형 블루칩들이 이제 한번 거기서 빠지는데 이제 그러한 국면이 올지 안 올지 물론 이제 여기에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큰 변수긴 하죠.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런 점을 셀링 클라이막스를 한번 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뭐 가능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워낙 외생 변수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게 많기 때문에 참 뭐 이 가능성을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시장도 보면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마지막에 삼성전자 빠지면서 시장 끝난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예. 항상 그렇게 끝나는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애플이나 이런 빅테크들이 빠지면서는 정말 약세장 진짜 윈터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럴 때 이제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로렌스 서머스가 좀 등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머스가 여름형 아니겠습니까? 여름형. 서머스? 아, 네. 서머스? 네. 그러네요. 네. 한 2초 걸립니다. 저희 이걸 이해하려면 뭐. 잠깐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고 2초 뒤에 웃어요. 예. 또 교수님 오셨는데 하나만 더 선물을 드리면 네네. 아까 빌 에크먼 얘기해 주셨는데 막 빌 에크먼이 우리 전통 무예 태견을 좀 좋아할 것 같아요. 에크, 네. 예, 이크, 에크, 에크. 예, 형은 빌 이크먼이 아닌가. 아, 예.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아이고 네. 뭐 재미있습니다. 이남 교수님, 네, 네, 재미있습니다. 아, 재밌는 거. 또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또 노력. 이제 상당히 네. 마음 상하신 저희 이제 청취자분들 서학개미들 많으실 텐데. 월가에 진짜 제일 똑똑하대는 네. 아주 최고의 헤지펀드 매니저 분들도 엄청나게 뭐 작년에는 하여간 조금 마이너스를 냈고 금년 1, 2월 달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헤지펀드의 그 탄생을 보면 소로스 같이 화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로스 같이 전 세계 그
채권, 외환, 뭐 주식을 매크로 관점에서 트레이딩하는 글로벌 매크로 이제 펀드가 있고 네. 다른 한 축은 이제 롱숏, 한국에도 이제 최근에 많이 생겼죠. 주식 저평가된 주식을 사고 고평가된 주식을 공매도해서 그 스프레드를 먹는. 근데 거기에 가장 지존이 1980년대 이제 80년에 설립해서 20년 동안 월가를 풍미했던 그 타이거 매니지먼트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창업자가 줄리언 로버슨인데 뭐 네. 80~90년대는 거의 월가의 황제같이 군림을 했죠. 아. 한국 시장에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여기 문화생들이 나와서 한 20개 그 정도에 대한 헤지펀드가 지금 또 월가의 최고의 헤지펀드가 돼서 이거 그 타이거 컵스, 컵스라는 건 이제 새끼 호랑이라는 얘기죠. 아.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제가 이제 여기 그림 보는 게 이제 파크 애비뉴 101이라고 타이거 오피스 그다음에 거기서 보는 뷰인데 여기 뭐 월가의 가장 파워의 옛날의 상징이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 타워 컵스들이 100조 원 이상 운영하는 헤지펀드도 있고 30조 50조들이 많은데 여기는 같이 아이디어를 만들고 같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네. 이분들도 이렇게 진짜 제일 잘 나가는 분들도 요즘 IT 주식이 많이 하락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인데 타이거 컵스의 대표적인 이제 그 상단에 보면 이름들이 있죠. 그래서 뭐 제 오른쪽에 바이킹 글로벌, 네. 타이거 글로벌, 매브릭, 뭐 롱파이 이거 뭐 다 어마어마한 그 수십조 원 레버리지라면 그거에 두세 배 투자하는 가장 대표적인 해체 펀드인데 아. 여기들이 빅테크나 그 IT 종목들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파란 걸로 표시된 거는 작년에 1분기 이상 보유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아. 그 미국 SEC 그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제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모든 펀드들이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상당히 아, 재미있는 현상이고 물론 이제 여기에 보면 뭐 우버나 펠로톤, 핀트레스트 같은 거 들고 있는데도 안 들고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아, 국내 투자가분들 힘드시만 이렇게 월가의 진짜 기라성 같은 헤지펀드 20~30년을 운영한 데들도 이러한 대표적인 빅테크나 다른 IT 그러니까 뭐 여기 빅테크 빼놓고 다른 IT 중에는 뭐 뭐 그 펠로톤이나 이런 데는 좀 비즈니스 모델이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스러운 건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야, 타이거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1980년부터 한 98년까지 각종 수수료를 제외하고 32% 연수익률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after fee니까 여기 20% 성과 수수료일 테니까 실제 40% 이상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설적인 그러니까 아.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펀드였고 여기가 이제 한국에서도 되게 액티브했어요. 저희가 되게 큰 고객이었고 여기 뭐 그 당시 최근에 이제 많이 알려진 그 빌황 저희 뭐 동료이면서 이제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한국 중시의 몸통이었죠. 그래서 타이거가 산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그 당시에 상한가 10% 상한가가 있었는데 뭐 주가가 10% 그 상한가에 올라가고 이제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고 거기에 이제 문화생들이 타이거 컵스다. 근데 여기도 하여간 고생을 이렇게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위로가 됩니다. 위안이 돼요. 네. 아까 저기 메타 플랫폼스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네네. 같이 힘내보자. 네. 그것만 보였습니다. 그건.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문화생들이 그 스승의 뭐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지 정보를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애널리스트나 기업이 타이거 오피스를 가면 그 여러 펀드가 같이 미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도 함께하고 같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은 뭐 펀드별로 차이가 없네. 들고 있는 종목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코인베스트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여기가 2013년경에 넷플릭스를 진짜 뭐 몇 달러 안 할 때 사서 뭐 몇백 프로, 몇백 배 수익률을 냈죠. 그만큼 대단한 데인데 이제 여기 대표적인 펀드들이 최근에 좀 어려운 게 스티브 만델이 만든 롱파인 여기가 한 45조 원 운영하는 데인데 이제 그 레버리지를 하면 뭐 100조 원
가지까지로 갈 수 있죠. 이거는 자기네 순 그 AUM이니까. 네. 근데 작년에 7% 마이너스, 그 다음에 금년 1월에도 마이너스 10%. 근데 여기도 설립 후 한 십몇 년 동안 연 20% 수익률을 달성했으니까. 연 20%씩. 성과 수수료 뛰기 전에는 한 20, 한 7, 8% 수익률을 매년 냈다는 얘기죠. 이제 리스크를 했지 하고 나서 타이거 글로벌이 제일 큽니다. 여기 이제 공격적이고 여기는 VC랑 PE도 같이 하는데 여기는 100조 원이 넘는 AUM을 갖고 있고 여기도 작년에 8% 손해가 났고 금년 1월에 마이너스 15%. 약간 그 수익하고 손익의 패턴이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들고 있는 종목이 네. 많이 유사해서. 근데 약간 이 전설 같은 기라성 같은 월가의 헤지펀드들도 최근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네. 겪고 있다. 네, 조금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지금 저 헤지펀드들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 손해를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계속 이제 홀드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당장 1월달 뭐 2월달 초반 이제 지금 상반기를 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하반기까지 장기 투자로 보고 있다라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는 트레이딩을 하는 데가 아니라 네. 보통 1, 2년 한 5년 정도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거 7, 8년 전에 사서 아직도 아마 들고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런 데들은 보통 돈이 너무 많아서 돈 주겠다는 사람 많고 돈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아, 당신 최근 15% 손해 냈으니까 돈 뺄게 하면 다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we are closed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빼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좀 마이너스가 많이 나도 이제 투자가들은 그동안 워낙 많이 벌었으니까 몇십 배 벌었으니까 이제 네. 기다리고 참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시사점이 있냐면 빅테크랑 다른 IT 종목 일부 종목에 엄청난 포지션이 집중돼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고 결국 이게 한 번 또 반전이 될 수는 좋은 종목은 상당히 있다는 이제 그런 시사점도 되긴 합니다. 그게 네. 언제가 될지는 이제 당장은 모르겠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이제 희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힘들죠. 그러면 아니 저 어제 샀어요 어제. 아 그래? 많이 힘드네. 지금 힘들면은 저 타이거 컵스처럼 우리 같은 고수인 거고. 아 같이 힘들면. 아 정말 뭐 위안이 되네요. 네. 약간 좀 가족이신 분들은 또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빅테크. 알겠습니다. 그 다음 네. 이제 마지막은 이제 애플. 왜냐면 어제 애플이 주가가 한 3% 가까이 빠졌죠. 그래서 네. 그 이 공급망 문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그 심천, 여기는 이제 홍콩하고 국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홍콩에서 일할 때 심천에 뭐 저렴한 쇼핑을 하러 갈 때도 있고 골프 치러 갈 때도 있고 이제 뭐 거의 뭐 한 그 지금 이제 지역처럼 묶여져 있는데 심천이 그 이제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홍콩도 코로나가 급증하고 심천도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중국은 인구가 한 2천만 정도가 보통 그 큰 도시의 이제 기준이죠. 네. 뭐 저희 듣도 못한 도시들이 한 7,800만 명씩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이테크의 메카입니다. 그래서 이 봉쇄가 아마 이제 최소한 일주, 수주는 간다고 보는데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텐센트 본사가 있고 네. 그다음에 ZTE 여기 이제 화웨이 다음으로 큰 그 저 통신 장비 회사 그다음에 BYD 전기차 하는 데들도 있고 그다음에 평안 보험사도 여기가 아 그 본사입니다. 그래서 네. 많은 대기업들이 본사이고 근데 이제 그 중국이나 홍콩의 접종률이 높은데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중국 정부가 패닉하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중국 정부가 패닉하는 이유. 중국 왜냐하면 접종자가 홍콩도 지금 네. 2차까지 80%가 넘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셧다운을 자꾸 이렇게 예, 세게 하냐? 예. 의료 시설에 조금 뭐 캐파가 네. 자신이 없는 것도 좀 있잖아요. 인프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지금 확진자가 30만 명이 나오고 뭐 한 1,000명 정도의 중증 환자가 나와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있는데 중국은 혹시 그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게 좀 사회 문제화 될 수도 있는 걸 좀 두려워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홍콩에서 후배들이 이제 들어와서 홍콩도 되게 럭다운을 좀 심하게 하거든요. 근데 네. 들어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중국은 더 하겠지만 홍콩도 그 접종을 한 게 반은 사이노백을 하고 반은 그 파이저를 네. 맞았어요. 그래서 파이저 맞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사이노백이 워낙 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맞지도 않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또 대부분 백신. 사이노백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지만 이제 그 기능을 효과를 제대로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하여간 그 록다운 하여간 지금 심각한 봉쇄는 하여간 중국 전체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네.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이제 뭐 저희 구독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애플은 상품을 기획하고 R&D하고 아주 일부 반도체 그다음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런 것만 자기네가 하고 실제 하드웨어 제조는 다 아웃소싱을 하죠. 왜냐하면 그게 자산 경량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네. 애플하고 삼성전자의 그 자산의 구조를 보면 삼성전자는 총 자산의 3분의 1이 고정자산인데 애플은 그 10%도 안 됩니다. 자기는 고정자산 공장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또 애플이 프리미엄을 받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폭스콘 같이 수십 년 그 어셈블러로 이제 애플이 이용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얼마나 더덕더덕 이제 붙어 있어요. 보면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근로 조건이 좋지 않다고 이제 ESG 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비난을 하고 네. 심지어는 이제 그 미성년자들을 고용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도 좀 있었죠. 근데 하여간 애플은 그 중국, 베트남에 대부분 외주를 줘서 최근에 이제 조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기 아래 보면 이제 제가 파란 선으로 마크한 데가 션전, 네. 심천이고 이제 바로 홍콩 위죠. 네. 근데 이제 그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최근 거를 그림을 찾으려니까 없어서 중국 내 애플 제품이 조립되는 공장의 위치인데 이게 뭐 실제 위치가 한 20개가 넘죠. 그래서 수많은 공장에서 조립을 하고 심천은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되게 많네요. 네. 생각보다. 저렇게 많은 줄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네, 이게 몇 년 전. 아, 이게 몇 년 전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것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홍하이나 이제 애플 그러니까 폭스콘을 홍하이라고 그러죠 공식적인 그 명칭은 근데 이제 애칭으로 폭스콘이라 그러고 네. 근데 이제 오늘 홍하이의 주가를 보면 주가가 1%밖에 안 빠졌어요. 그래서 실제 주가 타격은 크게 없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공급망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근데 이제 반면에 홍콩 같은 데는 주가가 엄청나게 오늘 많이 빠졌죠. 어제도 빠졌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애플의 심천 공장. 근데 공장하고 기숙사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 기숙사 생활을 다 하니까 이미 이제 출입이 통제가 돼서 이제 다 가둬놨고. 그다음에 이제 홍하이의 그 공식적인 발표는 오늘 나왔는데 심천 공장은 일시 우리가 폐쇄를 한다. 근데 다른 공장들이 많아서 우리는 물량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전반적인 생산 차질이 없게 최소화하게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팩트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심천 공장이 그 라인이 두 개가 있나 봅니다. 근데 네. 이제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그다음에 컴퓨터가 여기서 이제 조립이 되는데 그 아이폰 13도 여기서 일부 생산을 한다 그러는데 네. 대부분의 아이폰은 이제 요즘 이제 내륙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 연안 지역은 인건비가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뭐 1000불이 훨씬 넘죠. 그래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허난에서 많이 생산을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걸 진짜 그 대만 기업들 홍하이, 폭스콘이 아주 관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많아서 여기 시가총액이 50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게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뭐 얼마나 이게 더 악화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너무 패닉을 일단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과도한 공급망 이슈는 없다. 작년 4분기에 애플 공급망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애플 샵을 갔을 때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고가 충분하다고 네. 그때 제가 느꼈는데 네. 애플이 공급망의 관리 능력 그다음에 여기 파트너의 홍하이가 상당히 이런 걸 잘하는 데여서 네. 너무 우리가 또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그 자체가 또 이제 너무 리스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애플이 사실 애플이 잘 관리했겠죠. 저렇게 뭐, 이제 한 곳에다 몰빵하지는 않았겠죠. 그쵸? 그리고 저도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아마 그 허난성의 정저우시라는 데가 아마 가장 큰 폭스콘 공장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 그게 아마 작년에 그 문제가 됐던 건 아마 거기에 대규모 홍수가 났었을 거예요. 맞아. 네, 허난성 정저우시. 아마 정저우시 가 거의 50%를 담당한다고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것도 어쨌든 관리를 해낸 거죠. 근데 선전에 한 두 개 정도 라인이면은 이번에도 폭스콘이 뭐 좀 그런 생산 차질은 잘 없도록 관리를 하지 않을까 네. 약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조금은 더 좀 긍정적은 아니죠. 너무 이제 안 좋게 보지 말고 좀 네. 조금은 좀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남우 교수님 혹시 제가 그 구독자를 보니까 이남우 좋은 주식 연구소 네. 좀 많이 구독자가 늘었더라고요.
뭐 아직도 미약한데 네. 2만 명을 주말에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속도가 지금 이렇게 네. 생긴 네. 거예요. 아, 뭐 네. 만 초반대였는데 갑자기 2만 명 넘으시고 뭐 한 2, 3일에 만 명씩 늘면은 네. 이제 뭐, 아, 뭐 저 많이 홍보를 해 주십시오. 우리 네. 박 선생님하고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두 번째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희 교수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